안녕하세요. 저는 토익 LC 강사 하태경입니다. 현재 쿠키어 학원에서 LC 강의 중이고요. 이번에 엔토익 포인트 교재 무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무료 강의는요, 전부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까 열심히 다운받으셔서 보시면서 저와 함께 토익 LC 정복해보도록 합시다. 이번 엔토익 포인트 교재는요, 토익 시험의 이제 최신 출제 경향과 더불어 기초 이론부터 실전 문제풀이까지 모두 다뤄져 있는 책인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트 1부터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본격적인 파트 1의 사진 묘사 유형 설명드리기 전에 최근 고득점 핵심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험에는요, 출제 경향이 파트 1이 사람을 그 사진을 보고 푸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진 속에 사람이 등장하는 사진이 있고 사물이나 풍경만이 중심이 되는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들이 대략 6대 4 정도의 비율, 그러니까 사람 중심 사진이 조금 더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조금 보기가 긴 문장이라든지 약간의 어려운 어휘나 발음들을 사용한 문제들이 간혹 섞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연습, 그리고 어휘랑 표현들을 많이 암기해 주시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수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문장 내에서 동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다양한 빈출 동사 표현들, 그리고 어휘들을 많이 정리하고 암기를 해두시면은 훨씬 더 문제 풀 때 유리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행해 나가면서 발음적인 얘기도 제가 많이 해드릴 텐데요. 최근 시험에 영국식 발음이나 호주식 발음도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음들도 많이 연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파트 1에 대해서 기초적인 문법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진 묘사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유형인데요. 사진을 보고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사진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지를 정리를 해두시고 그런 사진을 접했을 때 어떤 표현들이 자주 출제되나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두신다면 훨씬 더 문제를 이해를 잘 하시면서 푸실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진이 6대 4의 비율로 조금 더 많이 출제되고 있다 그랬는데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진에서는 대개 현재 진행형 동사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상태를 묘사하는 그런 동사인데요. 자, 비동사 ing 형태로 동사가 구성이 되어 있죠. 해석은 뭐뭐 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사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떤 남자가 벤치에 앉아서 다리를 이렇게 살짝 꼬우고 잡고 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 사람의 행동, The man is holding his leg. 그래서 이런 is holding이라는 진행형 동사를 사용을 해서 발을 잡고 있다, 이런 행동을 묘사를 하는 문장들이 많이 출제가 되겠죠. 그 외에도 보시면 앉아있는 모습, He is sitting on a bench. 또는 The man is wearing a short-sleeved shirt. 그래서 옷차림 묘사도 is wearing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특히 이 wearing 동사 같은 경우에는 putting on 동사와 많이들 혼동을 하시는데 The man is putting on a short-sleeved shirt. putting on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통 입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죠. 하지만 putting on은 입고 있는 동작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진에서는 절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입고 있는 중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상태일 때는 무조건 wearing이 가야 된다는 거 잘 비교를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또 he is sitting with his legs crossed. 그래서 역시 앉아있는 모습인데 이번에는 다리를 꼬고 있는 걸 묘사를 해서 his legs crossed라는 이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요. 영어로는 다리를 꼬다라는 표현이 cross one's leg, 네, cross 동사를 사용을 하니까 이런 표현도 정리를 해두도록 하시고요. 앞으로 진행을 해나가면서 많은 문장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텐데 잘 메모해두시고 표현 같은 거 체크 잘 해두셨다가 꼭 틈 나실 때 외워두셔야 파트 1은 잘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런 현재 진행형 동사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또 파트 1에 자주 나오는 동사는 이번에 현재 진행 수동태입니다. 현재 진행 수동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동태라는 거 아시죠?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게 바로 수동태 동사인데 현재 진행 수동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있는 중이다라는 의미이잖아요. 자,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파트 1 문제를 풀 때 헷갈려 하시거나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이 이 현재 진행 수동태가 등장하는 문제들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사진을 묘사를 할 때 남자가 지금 걸레질을 하고 있는데 남자를 주어로 하지 않고 The step is being mopped. 이런 게 정답이 될 수 있겠죠. The step is being mopped. 그러면 계단이 걸레질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남자의 행동을 남자라는 표현 없이 대상을 주어로 해서 묘사를 한 그런 문장인데요. 이런 식으로 어떤 이루어지는 행동을 그 대상을 주어로 해서 묘사를 하는 것이 현재 진행 수동태예요. 그래서 해석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실수 없이 푸실 수 있는 유형이니까 이 현재 진행 수동태는 꼭 기억해두도록 하시고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도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비빙 PP 동사라고 앞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비빙 PP 현재 진행 수동태 꼭 기억해두시고요. 자, 이 사진에서는 또 정답이 될 수 있을 만한 표현이 The man is hanging his head down. 약간 생소한 표현일 수 있는데요. 고개를 숙이고 있다라는 걸 영어식으로 묘사를 할 때 hanging one's head down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The man is holding a mop. 걸레를 잡고 있다라든지 오히려 사람이 아니라 뒤에 있는 문을 묘사를 해서 The door has been closed. 이런 식으로 뒷배경에 있는 것들을 설명해주는 경우들도 간혹 출제되니까 사진을 좀 구석구석 잘 관찰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는 진행시제를 함께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현재 완료 수동태인데요. 현재 완료 수동태나 뭐 현재형 수동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수동태 동사들은 주로 이렇게 사진 속에 사람이 없는 사물이나 풍경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진에서 많이 출제되는 동사 표현이겠죠. 해석은 어떻게 되어 있다 또는 되었다라는 그런 해석인데 영어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혼동해하는 동사가 이제 완료 시제 동사예요. 그 이유는 한글에는 없는 시제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 시제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정확한 개념은 현재를 기준으로 예전에 시작된 일이 지금은 뭐 완료가 됐다. 이제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인데 정 헷갈리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과거 시제처럼 해석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한번 예문을 통해서 볼게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다양한 물건들이 이제 진열대에 진열이 되어 있는 그런 사진인데 자, 두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Many products have been arranged on the shelf. have been arranged가 이제 현재 완료 수동태 동사죠. 그래서 선반 위에 많은 제품들이 정리되어 있다. 그래서 정리된 상태, 이미 정리돼서 완료되어 있는 그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동사입니다. 네 번째 하나 더 볼까요? The shelves have been stocked with products. have been stocked. 그러면 재고가 뭐 채워져 있다.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선반들이 제품들로 채워져 있다. 그래서 역시 그런 완료된 상태를 묘사하는 동사인 거죠. 그래서 이런 현재 완료 수동태도 많이 출제되니까 잘 많이 들어보시고 발음 자연스럽게 이어서 연습 따라해보시는 연습도 좀 해주시고요. 이 외에 또 정답이 될 만한 표현들 보시면 There are various items on the counter. 다양한 제품들이 카운터에 있다. 또는 Merchandise is displayed on the rack. 제품들이 거리에 그 rack 그러면 어떤 거리라든지 뭐 거치대 그런 표현인데요. 거치대 위에 진열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재 완료 수동태나 현재형 수동태는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시제의 차이는 있지만 둘 다 이미 완료된 어떤 모습, 상태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비슷비슷한 의미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문장이 there are로 시작되는 표현이었는데 이번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 부사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문장의 시작이 there is 또는 there are 이렇게 시작이 되면 항상 뭐뭐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어떤 방의 모습인데 침대가 있고 뭐 전등도 있고 뭐 그런 풍경, 방 풍경의 모습이죠.
그럴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묘사를 해줄 수 있겠죠. There is a lamp between the beds. 침대들 사이에 전등이 있다. There are lamps on both sides of the bed. 침대 양쪽에 전등들이 있다. 복수형으로도 얘기해 줄 수도 있고요. 마지막, there is a sofa next to the bed. 그래서 침대 옆에 소파, 뭐 의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 물건들을 묘사를 하거나 뭐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유도 부사 표현입니다. 그리고 뭐 이 사진에서는 또 정답이 될 만한 표현이 A picture frame is hung on the wall. 그랬는데요. 보통 우리가 그림이나 액자를 얘기할 때 A picture이라는 표현을 뭐 쉽게 많이 사용하지만 frame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액자라는, 액자 또는 틀이라는 개념인데 그런 걸 붙여서 a picture frame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어휘들도 체크해 두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있는 어떤 문법 표현인데 역시 어떤 사물이나 풍경의 모습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바로 전치사구를 사용한 문장인데요. 전치사구라는 건 어떤 건지 아시죠? 여러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구인데 그래서 전치사와 명사가 이어져서 만들어진 하나의 표현을 이제 전치사구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이 사진을 보시면 길가에 이런 우편함들이 이렇게 쭉 세워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There are mailboxes along the road. 길을 따라서 이런 게 전치사구가 되겠죠. 그래서 길을 따라 우편함들이 있다. 또는 The mailboxes are standing in a row. 한 줄로 우편함들이 뭐 세워져 있다. In a row 이런 것도 이제 전치사구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전치사구들은 주로 이런 식으로 어떤 배열 상태라든지 모습, 그런 것들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뒤에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면서 여러 가지 전치사구 표현들을 많이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 잘 암기해 두셨다가 나왔을 때 바로바로 해석 가능하도록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파트 1 들어가기 전에 사진 묘사 이 유형과 문제풀이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파트 1 사진 유형 하나씩 정리해 나가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